시편 31편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제가 제 삶에서 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것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충격과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여간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꿈을 꾸면 또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한참 지난 다음까지 그 소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입시 발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는 그날 되었는데 이제 아침에 저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뭐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뭐 그 시간이 딱 아침 일찍부터는 아니니까 그냥 집에 있기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래서 좀 누구를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만나는 중에도 이 그 발표가 딱 될 때쯤 시간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뭐 이따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발표가 날 때쯤 돼서.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딱 문을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벌써 이미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떨어졌다 하는 것을 봐서 집안 우리 가족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건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딱 보시면서 너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시더니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굉장히 아주 막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섭섭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니 어머니가 지금 떨어진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 아픈 생각은 안 하시고 당신 동네 사람 보면 창피할 것만 먼저 생각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섭섭할 겨를도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섭섭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게 또 당연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때 사실 그 가장 힘든 것은 뭐 대학에 떨어져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제 또 재수를 하든지 뭐 후기를 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고 거절당했다 그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동네 사람 얼굴 보는 거였으니까 이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창피해서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좀 그 집단주의 사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사실 가장 큰 고통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이제 나가냐, 사람들 어떻게 만나느냐, 교회는 어떻게 나가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제일 아주 아픈 거니까 말이죠. 예, 그래요.
이런 어떤 부끄러운 일을 혹은 수치를 이런 그것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제일 힘든 것은 지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거냐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나 실패 혹은 죄를 범하고 나면요,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부끄러움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다가오는 시간과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극심한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인 시편 31편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삶에 있었던 아주 실패와 그리고 범죄 때문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의 상처를, 그 상처를 이기는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부끄러움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의 상처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마귀의 그 공격, 그걸 이기는 어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능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미래의 두려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서 그것을 헤치고 나가야 할 이 부담, 어떤 그런 삶 전체 앞에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걸 마주대하고 서서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이 부담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마음에는요 도망치고 싶고요, 숨고 싶고 혹은 떠나버리고 싶고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었고 문제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로 이겁니다. 나의 앞날이, 예, 다가올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나의 앞날이 그렇게 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피해볼까? 저렇게 피해볼까? 혹은 이렇게 막아볼까? 궁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그런 내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도 마저 싸워야지, 이렇게 변명해야지, 이렇게 뭐 말해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뭐 생각하고 어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이죠, 예, 점점 더 깊은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앞에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 표현 그대로 말이죠. 예, 대적은요 나의 그 실패와 실수의 기억을 가지고 그물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끄러움과 어떤 그런 이 수치와 어떤 그런 뭐 죄책감과 이런 그 상처를 가지고 그물을 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잡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마치 우리를 사냥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그 뭐 혼자 생각으로 어떻게 볼까, 뭐 궁리하고 생각하고 혹은 방법을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그물에 점점 뭐예요? 예. 그 더 강하게 잡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들을 그물을 삽니다. 그 안에 새가 예, 바닥 걸면 걸수록 뭐예요? 더 많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못 빠져나가요. 이게 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 나의 앞날이 그럴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의 영역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나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분명히 믿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런 확신하는 건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때 기억나야 되는 것, 이때 반드시 기억나야 되는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지금의 시간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밖에는 내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감당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까지 나를 그렇게 밀어넣지는 않으실 것이다. 예, 시험을 위해서 혹은 어떤 연단을 위해서 조금 힘들게 하실 수는 있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 못하고 쓰러질 만큼 그렇게는 안 하신다.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능력의 노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의 노래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개인적인 이 레시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적 비밀 레시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듣고 나면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 아는 건데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아주 잘 작동하는 일종의 그 마법의 가루 같은, 하여간 할 때마다 실패한 일이 없는 마법의 가루 같은 그런 것이어서 이게 제가 비밀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게 뭐 부끄러움 때문에 오는 것이든 수치 때문에 오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어떤 뭐 삶의 어떤 그런 그 문제에서 오는 것이든, 여하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솔직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떤 그런 것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뭐 바꿀 수 있거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도 못 바꾸지만 미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두려움만 있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단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박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박스를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아요. 그 상처고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그 생각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어떡하지, 어떤 막연한 것도 있고, 하여간 아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다 담아.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박스를 딱 포장을 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박스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딱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딱 기도하면서 이제 난 저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 저거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다. 주님께 다 올려드렸다 라고 선포하면요, 놀랍게 어떤 순간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예, 이게 그 정말 놀랍게도 더 이상 내가 그 생각이 잡혀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뭐 또 생각하려고 하지만 이미 올려드렸는데 또 자꾸 뭐 또 궁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미 맡겨드렸는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것이 내게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나름 효과가 있는 그러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저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그 찬양이 먼저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영적으로 정말 그대로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힐송 철치의 그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 루벤 몰건이라고 하는 루벤 몰건이 지은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With O.I.M.이라고 하는 With O.I.M.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 특히 오늘 말씀의 이 15절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를 능력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때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노래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주님과만 교제합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만 교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나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 시선 보지 마세요. 그들의 어떤 표정, 그들의 어떤 언어 듣지 마세요. 그들의 어떤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평가 거기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오직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과만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우리의 이 수치와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오는 그 모든 두려움 그걸 다 차단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처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인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전체 스토리도 사실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전에. 다만 한 장면만 기억이 나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거긴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죠. 뭐 하여간 영화에 나온 남녀 주인공은 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떤 그런 그 일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스캔들 같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집 밖에는 그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기자들 막 이렇게 몰려와서 막 이제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그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뭐 어떻게 마주 못하는 그 사람들 그 기자들 뭐 사람들의 막 어떤 비난과 막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 밖에서 못 나가는. 근데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막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돌아가지고는 그 여자 주인공을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나하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나하고만 이야기하자고. 내 눈만 바라보라고. 내 소리만 들으라고.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라고. 사람들이 뭐 소리치는 거 듣지 말고 묻는 질문 듣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문을 열고 여자 주인공 데리고 나가면서 그 사람 사이를 걸어나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냥 계속 나만 바라보라고, 나하고만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 거기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 장면, 물론 뭐 여자 주인공이 순간적으로 막 사람들 또 소리치니까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보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딱 그게 떠올라요. 나의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난 그걸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뭐냐면 지성소 예배예요. 그냥 예배 아니고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성소 예배가 뭐냐? 제가 지성소 예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막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배가 일어나는 새 스팟입니다. 뜰 같으면 뭐예요? 그건 이제 그 우리 몸, 육을 말하는 거죠. 육정 예배. 성소는 우리의 어떤 그 소울, 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정의가 있고 뭐 여러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소는 뭐냐? 우리의 영, 영정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말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깜깜합니다. 등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깜깜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딱 정방향으로 된 그 방향으로 된 그 방 딱 중간에 거기에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유명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Atonement라고 하는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바로 위에 보면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둘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없기도 하지만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만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그 자리에 은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향해서 그 사랑에 어떤 그런 용서에 어떤 그런 그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게 바로 지성소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죠. 예배하는 중에 자꾸 사람이 보이거나 예배하는 중에 다른 게 개입하고 들어오면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정말 찬송가에서는 그걸 표현하기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 나는 뭐예요? 세상 때문에 고통하고 상처받은 그런 나 아니에요?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돼야,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 많은 비난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지성소 예배, 이게. 그리고 또 이때 드려야 할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골방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기도. 이 골방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진정한 기도는 바로 골방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골방기도가 뭐냐, 진짜 무슨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냥 공개적으로 계시지 왜 은밀한 중에 계셔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음성을 들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계셨군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음성을 듣고 계셨군요. 내 모든 걸 보고 계셨군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만, 사람 얘기 말고 어떤 상황 말고 그냥 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기도, 그게 골방기도죠. 그런 골방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들,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공격,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골방기도를 또한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비난과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뭐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참 귀한 그런 그 영적인 이 어떤 그런 뭐 방법들, 전통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참 많은 사람이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게 기가 막힌 전통이죠. 저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고 하는 이 능력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것도 그냥 보통 기도원이 아니라 그냥 좀 산 위에 있는 외진 기도원 뭐 이런 데 올라가요. 그리고 좀 더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참 아이가 이 굴은, 굴 파는 것은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지만 기도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굴을, 기도굴을 파고 거기다 만든 데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만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복잡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삶 속에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 교회로 달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텅 빈 교회당인데도 혼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귀한 신앙의 전통이죠. 주님과만 교제하겠다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과만 교제해요. 그래야 그걸 이기고 나갑니다. 자꾸 사람 이야기 듣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뭐 상담하고 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마귀가 그쪽 다 손 써놨어요. 거기 다 오염됐어. 이미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해봤자, 물론 뭐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대화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뭐 보장은 안 되죠. 정말 리스크가 있어요. 더 막 힘든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과만 대화해야죠. 주인과 대화, 주인과만 교제하는 시간,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 때때로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 이걸 대적이 공격하고 들어올 때,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어떻게 헤치고 나가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그 가운데 설 수가 있지? 거길 버티고 가지 싶은 영적인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때 능력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떻게 능력의 노래를 부르냐?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면서. 그게 영성이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아니냐.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진짜 박스를 싸고 봉할 수 있는, 봉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능력이죠. 아무리 박스를 싸려고 해도 그게 박싱이 안 되고 보면 또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진짜 능력은 박스에 넣는데 진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능력의 노래죠. 그리고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면서, 이게 능력이죠. 자꾸 사람들 소리치고 들어올 거예요. 자꾸 어떤 생각들이 밀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요즘 잘 쓰는 표현기대로 기승전 문제 아니에요. 기승전, 뭘 하든지 그 문제로 가요. 뭘 하든지 그 문제로 빠져들어가. 딱 차단하고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죠. 그렇게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 자체가 능력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주의 사랑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